언론재단의 본부장 세 분을 위원장님께서 불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출석을 안 했다고 했는데요. 그 아까 회의 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양당 간사님께서 언론진흥재단의 본부장 셋을 이제 위원장께서 부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 간사님 모르고 계셨고 그리고 논의는 당연히 안 됐겠죠, 위원장님. 이곳에 참석하는 기관장들에 관해서 적어도 양당 간사들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양당 간사는 양당 위원들을 대표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간사들에게조차 누구를 같이 이 자리에 오라고 참석하라고 알리지 않은 것은 저희 위원들의 지금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위원장님, 제가 네. 이제 아니, 부탁을 근데 드리는 제가 겁니다. 사실이 틀려서요. 예. 제가 양당 간사실에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용호 간사께서 예, 전혀 다, 예. 모른다고 이용호 하시던데요. 의원실에 다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 제가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세 분한테, 예? 세 분이 안 나온다고 해서, 예, 출석을 예, 그 강제, 부분에 아니, 관해서는 예, 저희가 의원님, 제가 그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양당 간사님의 동의가 필요해서 양당 간사실에 했고 김인덕 의원님은 동의했는데 이용호 의원실에서는 동의를 안 해서 그래서 강제 출석을 못한 겁니다. 아니, 동의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저희 아까 김윤덕 간사님도 사전에 저희 그 같이 있는 회의실에 들어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이용호 간사님께서는 확실하게 본인이 들은 바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글쎄요, 위원장님께서 그거는 각별히 따로 확인을 예.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오해가 빚어지지 않도록 저희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의 권위를 잘 존중해 예, 주실 아니 거라고, 당연하게 제가 예, 존중해야죠. 믿습니다. 예, 예, 그 저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예. 간사실에. 저희 위원들에게조차 전달되지 않은 거면 간사께서 모르시는 게 맞다고 저는 확인은 그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박근혜 정부 앞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답습하지 있다라고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적어도 이 정부 들어서 지금 지난 정부 때 임기 그 임명돼가지고 하신 분들 중에서 범법 위법 행위가 없는 한 임기를 계속 보장받고 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하셨던 김은경 위원장께서도 임기를 다 하셨고요. 그런 부분은 서로 오해 없이 예,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사실이 다른 부분은 바로잡고 가야지요. 아무도 그 국가기관의 그 공직자로 일하라고 강요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본인들께서 국가의 그 정부 아, 정책의 됐습니다. 철학을 따르지 못하거나 하신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건데요.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당 간사실에 분명히 제가 강제 출석을 위해서 동의를 요청드렸는데 예. 아니, 사후 통보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감 기관 관계자들의 출석을 위원장으로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청 그래서 본인이 동의해서 출석하면 괜찮은데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러면 강제 출석을 시키려고 그때 간사님들한테 그 동의를 요청을 했는데 이용호 간사실에서 동의를 안한 겁니다. 그래서 사후 통보가 아니라 절차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세 분이 안 나오셔서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어요. 아니, 대상이 아니더라도 위원장 저 배현진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입니다. 그거는 위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데 다만 본인이 그세 분이 동의 안 했을 때좀더 강제 출석을 시키려고 할 때는 양당 간사님의 동의가 필요해서 여쭤봤는데 안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권한의 범위에서 했고 나중에 사후에 그걸 협의를 요청했고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제 출석을 안 하신 겁니다. 아,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분명히 뭐 제가 아무런 그 간사실에 협의도 없이 뭐 일을 하다가 된건안한건 아니다. 안한건그 협의도 없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해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당 의원이 보시는 입장이 있고 또 야당 의원으로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뭐 최근까지 한저 정부 야당에 있었으면서 여러 가지 봤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장관께 대신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